유튜브 최초 개사동안 뮤직 옛날 좀 전에 제9탄 낭중이 노래하는 곡편 낭만중령 유튜브 1대기 옛날 좀 전에 지난 줄거리 낭만중령은 유튜브 생활 5개월여 만에 다양한 개사곡들로 구독자 1200명이 넘는 개사 유튜버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그가 발표한 군또배기, 아들 왜 여기서 나와, 파트너, 구독자 1000명, 달려라 낭중, 유튜버 낭중처럼, 디스코 트로트 메들리 1탄, 2탄, 3탄, 낭중을 도운 유친들 시리즈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때는 바야흐로 2020년 6월의 어느 중순 그는 유튜브에서 개사 유튜버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유튜버님들의 콜라보 실방 제안을 하게 되고 드디어 그가 처음 실방의 신세계를 맛본 정기옥 작가님과의 콜라보의 문학과 노래가 흐르는 환상 실방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실방에서 선보일 개사곡을 한 곡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개사곡입니다. 그간의 그의 개사곡은 신나는 디스코 트로트 리듬의 노래개사 위주였으나 달려라 낭중을 통해서 동요개사 장르도 개척하고 한국을 빛낸 위인들의 유튜버 홍보송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에 개사를 접목하여 드디어 포크, 인디음악, 발라드 장르까지 개사하여 유튜버들을 격려하며 응원하게 되고 최근에 핫한 인디밴드 제이레빗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본인의 실방 홍보와 동시에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내게 됩니다. 그는 실방에서 디크실크를 외치며 여러 명품 개사곡들을 갓띵곡으로 발표하게 되고 더군다나 찾아온 모든 유치인분들의 채널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자만추함으로써 실방의 입지를 더욱더 높여가게 되고 서로서로 만반잘부를 외치게 하면서 실방 참여율을 높이는데도 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군 엘리트 장교 출신답게 넘치는 재치와 빠른 순발력으로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반응이 시들할 때에는 김태형 작가와 함께 빠테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고 갑통류를 통해 실방에 참여하는 모든 유친들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어가도록 능청스럽게 잘 진행해 나갑니다. 한 주의 시작 오저치 맺고 어떤가요? 그는 천연기념물을 무기로 개사 천재, 개사 달인, 개사 장인 등 여러 수식어들을 이끌어내며 구독자 5천명 이상의 메가 유튜버분들인 복덩이, 우커플, 오프로, 김삼식, 성창일, 농수로, 히마하리 등과 돈독한 유친관계를 맺고 그의 개사곡들을 대놓고 홍보하게 되면서 낭만중령이라는 유튜버가 있더라, 노래를 하는데 개사를 하더라,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의 역작을 한번 청해서 들어볼까요? 문제의 영상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원곡은 김광석의 노래이고 최근에 제이레빗이라는 인디밴드가 새롭게 커버한 곡으로 낭만중령은 이 노래에 본인의 실방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며 유튜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서
편하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개사를 하게 됩니다. 자, 낭중이 노래하는 곳.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김광석 버전이 있고요. 제이레빗 버전이 있어요. 근데 김광석 버전은 좀 무거워요. 오늘은 제이레빗 버전으로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요 개사 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중이 노래하는 곳 이곳으로 오네 유치니 좋아요 눈은 실방 속으로 실방 함께 노래 들어와 너에게 채팅을 한다 꿈에 보았던 실밤 이 안에 와 있네 좋아요와 반가움으로 행복한 실밤 안에서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영상과 유진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낭중이 노래하는 곳 실방으로 오네 낭중이 통하는 곳 이곳으로 오네 채창에 내 맘 맡기고 소통하고 있네 싫어요의 파도에 흔들려도 좋아요를 바라보며 낭중이 웃고 있는 곳 실방으로 오네 유친들이 손짓하는 곳 이곳으로 오네 좋아요 보면서 격려해 서로 격려해 낭중 목소리가 그리워서 유튜브 들어와 보니 낭중이 노래하는 곳 이곳으로 오네 라랄라라라라 라랄라라라 라랄라라라라 라랄라라라 라랄라라라 라랄라라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요 개사에서 제가 낭중이 노래하는 곳으로, 네, 불러봤습니다. 아유, 뒷부분에 살짝 실수했는데, 이게, 실수한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 개사한 거기 때문에. 낭중이 노래하는 곳, 이곳으로 오네. 여기 좋아요 하면 보면서 서로 격려해.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중년마마, 은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탁 시선이 돌아가면서 살짝 놓쳤습니다. 네. 다음 편 제 10탄 임명웅의 바램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성원에 힘입어 날개를 단 낭만 중령은 각종 실방에서 그의 탄탄한 계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 유친과 구독자님들께 대놓고 개사곡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 출발을 한 낭중이 드디어 실시간 방송 때 그의 개사곡들을 한 곡씩 공개하며 임영웅의 바램을 개사하여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임영웅의 바램. 내 영상 댓글들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유친 답글과 답방의 무게가 온종일 보내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답방에 내 영상도 없이 살다가 줄곧 시간에 쫓겨왔으니 내 영상도 만듭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영상 조금만 보아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구독한다, 정말 응원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유튜브 힘들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의무 구독자가 아니라 조금씩 유친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실방 조금만 보아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실방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풀 시청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수고한다, 정말 응원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실방이 힘들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의무 구독자가 아니라 조금씩 찐팬 되는 겁니다. 우린 의무 구독자가 아니라 충성 구독자 되는 겁니다. 전 오픈 100만, 함께 가야 할 유친, 그대 뿐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